우리 고무 코드가 되겠습니다. 고무 코드는 당연히 그죠? 심선을 고무로 절연한 코드를 우리가 고무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칭 단면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공칭 단면적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예, 그 케이블을 사이즈를 예, 지칭하는 예, 호칭이 되겠죠. 그래서 케이블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고무 코드에서 0.5에서부터 5.5 스퀘어까지 고무 코드를 사용을 한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심선의 고무로 절연되어 있다. 라고만 기억을 해 두시면 이 고무 코드는 뭐 많이 암기하고 계시는 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닐 코드가 나오는데요. 비닐 코드에서는 반드시 사용 장소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선 재질은요, 공칭 단면적은 0.5에서 2스퀘어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주석으로 예, 도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복은 절연물은 염화 비닐 수지를 사용해서 절연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비닐 코드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방전등, 라디오, 그리고 선풍기, 그다음 전기 스탠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등에 사용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닐 코드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비닐 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있죠. 어디에 사용을 못 하나요? 비닐이라는 건 우리가 열에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열이 이용되는 경우, 전기 열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어디에만 기본적으로 불 켜는 데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닐 코드 좀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은 금사 코드입니다. 금사 코드는 그죠? 뭐가 위로 올라와 있나요? 예, 사용 기구가 먼저 올라와 있어요. 재질이 먼저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냐면 금사 코드에 대한 사용 기구, 어디에 사용하느냐, 사용 장소, 이걸 잘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은 금사 코드란 전기 이발 기기, 그다음에 전기 면도기, 헤어 드라이기. 어떤 거요?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금사 코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구는 전기 이발기, 전기 면도기, 헤어 드라이기. 그리고 이러한 이동형 기구에 우리 금사 코드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금사 코드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재질은 도금하지 않은 연동박을 이줄, 그거를 무명실로 감은 다음에 다시 그 위에 어떤 거요? 순고무 테이프를 감고, 그죠? 위편조를 한 2조를 꼬아서 종이 테이프를 감은 후 무명실로 대편형 또는 표면 편조를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걸 우리는 금사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용 장소를 더 집중적으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사 코드였고요. 다음은 그죠? 금사 코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캡타이어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은요, 사용 장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옥내 교류 300볼트 이하의 소형 기구, 뭐 거의 다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거의 모든 300볼트 이하의 소형 전기. 우리 300볼트 이하면 어디에 속하나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220 또는 110 이런 것들. 이때 사용하는 모든 소형 기구의 대부분의 코드는 다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질은요, 네, 연동선 위에 테이프를 또는 실을 감고 고무절연 또는 고무절연 또는 예, 절연 심선을 두 가닥에서 네 가닥까지 꼬아 모으고 거기에 캡타이어 고무, 그 다음에 클로로프렌 또는 예, 비닐 심선 사이에 메꿔서 전체적으로 예, 표본을 예, 피복한 예, 그런 코드를 우리의 캡타이어 코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케이블이 다 캡타이어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타이어 케이블은 반드시 사용 장소, 그리고 전체적으로 캡타이어 고무, 클로로프렌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아까 전에 우리 공칭 단면적이라는 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딱뭐 가격 폴리에틸렌 전용 비닐 시스 어떤 건가요? 예. CV 케이블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CV 케이블을 얘기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제 공칭 단면적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이 표가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나전선 뭐 그다음에 절연 전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절연 전선 또는 나전선에 나오는 도체의 단면적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어떻게 규격화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우선은 IC라는 규격이 있고
KS라는 규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KS는 국내 한국 산업 표준에 대한 내용이고요. IC는 우리 해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WTO 가입 이후로 우리는 이 IC 표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생산되고 있는 거의 90% 이상의 모든 케이블들이 다 이 도체 공칭 단면적의 사이즈를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예,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재에 보시면요. 교재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이 표가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암기하시냐면요. 그죠? 최소한 그죠? 1.5 스퀘어부터 95 스퀘어까지는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5, 2.5, 4, 6, 10, 16, 25, 35, 50, 70, 그다음에 95까지는 꼭 암기하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산업 표준은 예, 버려야 하느냐? 안 됩니다. 버리시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는 암기하셔야 되냐면 저 여기 5.5 스퀘어까지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예, 2 스퀘어, 그다음에 3.5, 그다음에 5.5.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오는 코드, 그렇죠? 여러분들 캡타이어 코드는 이 한국 산업 표준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캡타이어 코드. 캡타이어 코드는, 그죠? 요 캡타이어 코드는, 예, 단면적이 0.75짜리가 있고요. 1.25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mm 스퀘어, 그 다음에 3.5 스퀘어, 그 다음에 5.5, 예, 미리미리 스퀘어가 있기 때문에 이 캡타이어 코드의 공칭 단면적은 0.75, 1.25, 2, 그 다음에 3.5, 5.5 스퀘어가 있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KS 공칭 단면적도 요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 꼭 95 스퀘어까지는 우리 기준적으로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사실은 저의 그죠 300 스퀘어까지 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최소 못해도 95 스퀘어까지는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